여러분 체크받고 주식시장에서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하루에 18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손실을 만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의 투자 비밀도 함께 나가고 있죠. 이상로 전문가의 비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어제 웰크론 27% 수익 이미 주셨잖아요.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속으로는 솔직히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누적 수익률이 31.4%까지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미세먼지도 메가 트렌드 아닐까요? 네, 뭐 찝찝하지만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뭐. 사실 중국이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서해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해 쪽에 공장을 대부분 다 이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상당히 심해지는 결과치를 그때부터 낳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해결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딸, 아들, 딸 마찬가지로 맨날 아침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걸 보면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좀 가슴도 아프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싶은데. 근데 뭐 그게 제 뜻대로 되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미세먼지 관련주가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는 한 번쯤 이익 실현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영역까지는 올라왔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장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로 웰크론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슈 같은 것들을 미리 우리가 판단해서 메가 트렌드, 그리고 트렌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트렌드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바이오? 가르쳐 드릴까요? 네네. 강연에 오세요. 네, 강연에 오세요. 아, 네. 강연에 또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자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이 코스피 차트 잠깐만 같이 보시면 제가 꾸준히 언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215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내려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정도 자리까지 되거든요. 지금은 뭐 가랑비 옷 젖는다고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는 한번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탈이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3월달 그리고 4월달은 코스닥이 좀 더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트렌드적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재료를 조금 찾아가지고 미리 선매수를 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0선까지 조정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분석이 틀려서 시장이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북주 물려서 지금 손실 만회하려고 급한 매매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급하게 매매하시면 체합니다. 저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더블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코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좀 출발합니다. 더블체크 먼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M사, W사, T사, E사 방송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들 잘 추천했는지 못 추천했는지 저희 판단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전일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제시가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가지 종목을 또 선별을 해봤는데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뜨고 있네요. 오택 말고는 그다지 추천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건 8%까지 갔어요. 나머지 종목 중에 고를까? 오택 중에 고를까요? 네, 제조항공은 결국에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네. 네. LG이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요. 네네. 왠지 동상 이목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는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폰이 드디어 뭐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하면서 트렌드에 발맞춤하려고 하는데 LG이노텍이 아이폰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고요. 목표가 13만 원까지 갈까요? 네. 근데 이분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 카메라 모듈 또는 그리고 애플과의 밀접한 부분,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비중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광학 솔루션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카메라 모듈. 아. 네,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붙여가지고 있는 식으로 말하면 광학 솔루션. 광학 솔루션.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기판 소재, 뭐 전장 부품, L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바로 광학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 부분 자체가 많은 거니까 당연히 애플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의 모듈에 대한 납품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LG 이노텍이에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애플에 공급하는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LG 전자에 공급하는 양이 많을까요? LG 전자? 그렇죠. 당연히 LG 전자에 납품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LG 전자에 대한 신제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듀얼 디스플레이 나왔죠? 아, 뭐 냈어요? 전 렌즈 보고 났어요. LG 전자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아유, 안 예쁜 것 같아. 안 예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예쁠 수 있어. 안 예쁠 네. 수 있고 충분히 저는 감안이 된다 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서 LG전자가 내년 하반기부터 폴더블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이번에 꺼냈던 것이 듀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두 개를 붙였어요. 아니, 폴더블 폰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휴대폰 두 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오, 그냥 이렇게. 근데 가격은 150만 원. 자, 너무 비싸다. 이 LG 이노텍이나 LG 전자는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들을 상당히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왜 폴더블 휴대폰을 보고 와 혁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삼성이 정말 그래도 선도 기업이고 선점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가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폴더블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접힐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구나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정부 회장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을 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LG 이노텍 그리고 LG 전자에서 이번에 출시한 휴대폰은 이 부분은 5년 전에 나오면 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을 여기에 납품을 해서 LG 이노텍이 스마트폰을 과연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LG 이노텍은 혁신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아까 전에 이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차라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주 나왔습니다. 네. LG 이노텍 대신에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LG 디스플레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이라는 액정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업체잖아요. 그리고 지금 LG가 하고 있는 것이 폴더블이 아닌 롤러블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혁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LG 이노텍을 사실 같으면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점으로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LG 이노텍 대신에 LG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잿빛 같은 시장에서 한 줄기 햇빛 같은 종목을 주셨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추천을 했을까요? 네, 뜨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더라고. 오늘 장중에 3%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투자하는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빠졌을 때 살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네. 그리고요. 다음 종목. 파메신, JN 케이터 같은 종목도 오전에 빵 떴다가 힘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더 속상합니다. 얄미워요. 그죠? 아니요.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 전문가가 100%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죠. 오늘 말고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건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이 빨간 펜을 들고 보충 수업을 해드리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그러면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뭐 할까요? 파멸신부터 할까요? JN 캐릭터 있는데 네. 파멸신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파월 씨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을 그대로 따다 쓴 것 같아요. 리포트 읽었더니 되게 비슷해요. 뭐 표적 항암제, 미국 임상 이상 기대감, 적응증 확대 사례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파맵신에서 만들고 있는 게 타니비루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3월에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개시할 것으로 기대감도 되고 있고요. HLB 비슷한 또 표적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데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아유, 많이 하고 와야죠. 네. 네. 표적 항암제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나쁜 거에 딱 바로 자, 표적을 해요. 이렇게 용어만 외우시면 안 돼요. 안에, 우리가 안에 중요한 했다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주입식 거예요. 자,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파맵신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 안신 앵커가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팜앱신이라는 기업이 기술 특례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꾸준한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 안신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상 이상에 대한 승인도 앞두고 있는 기업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항암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3월 말 그리고 5월 때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회.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고가 권역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요 자리 자체가 지금 한 번에 저항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저항이 이루어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다시 저항이 이루어지는데 자 거래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루어질 때에 대한 거래량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래 나왔고 이번에 또다시 거래량 조금 나왔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무작정 쫓아가는 것은 제가 판단해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임상 이상에 대한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어마어마한 적자거든요. 물론 실적은 보지 않더라도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베팅을 하기에는 우리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우리 돈은 소중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가격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만 가격 네. 수정이라고 하면은 의견 일치인 거예요? 네, 그렇죠. 굳이 이걸 산다면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만 조금 더 한번 잡아드린다면 네. 지금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관망 포지션입니다. 다만 여기 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자리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요 자리가 잡혀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냐면 한 7만 3천에 7만 5천 정도 자리가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요 앞에 요 양봉을 깨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이슈를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요 자리 7만 5천 원에 대한 요 자리를 좀 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공략 자리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정리 다시 도와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바라보자라는 시각이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대안주도 한번 뽑아볼까요? HLB 대신에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HLB 아니었죠. 파맵신 대신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런 거. 강연에 오세요. 아, 네. 종목 공개는 아쉽게도 또 얘기를 해주지 않네요. 강연에서 종목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저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보실까요? 자, 뭐 JNK 히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증권 방송에서 네네. JNK 히터 얘기를 해줬는데 이 종목 차트가 대박이에요. 조금 후에 만나보실 테지만 작년 10월에만 담았더라도 주가 수익률이 300% 이상 난 종목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9,000원 정도 가고 있나요? 네. JNK 히터 뭐 9,000원 부근 좀 못 미치는 상태인데 목표 주가 10,000원 얘기를 해서 네. 너무 짧게 잡았단 말이죠. 이 전문가는. 네네. 뭐 일단은 지금 8,800원이니까 안신 앵커님 좀 좋게 바라봐 주세요. 아니, 만 원 잡을 수도 있죠. 수익률 조금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기회비용도 있고 뭐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뭐 앞서 한번 우리가 일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가스 생산 시설을 좀 수소에 대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요번에 강릉에 요번에 납품처가
결정이 됐고요. 근데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앞서서 봤던 것도 그때 여기 돌파할 때 자리에서 제가 아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에서 사는 거 아니다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또 9,000원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얼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여기 9,0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 자체가 꾸준히 돌파를 지금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앞에서 보시면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2,505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다 낮더라도 네. 300% 낮다니까? 근데 이게 10월 달 말입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지금 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00% 올랐는데 이걸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올린다? 그거는 힘이 상당 부분 드는 짓이에요, 사실. 우리가 2,000원짜리에는 5개를 살 수 있는데 지금 한 종목밖에 못 사요, 한 개밖에. 이게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과연 발생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결국 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봉 자체를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봉으로 봐야지 매집에 대한 봉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당한 저항권에 대한 자, 요 세 가지를 이으면 여기에서도 맞고 빠지죠. 그 다음 네. 봉도 맞고 빠지는 봉이에요. 네. 이번에 또 맞고 빠지는 봉이었어요. 네. 그러면 양봉은 세 개가 형성되면 적삼을 형성했지만 결국 고가 권역에서 꾸준한 저항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또 동상이몽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수요일이고 하니 목요일 금요일쯤 유망주 주실까요? 이쯤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짧게요. 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까지 저희 방송 끝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7% 유망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신아 앵커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